오늘 쌍용 픽업 차량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김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쌍용 픽업 차량이면 뭐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렉선 스포츠들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튜닝을 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알아볼 겸좀 조언도 좀 드릴 겸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좀 튜닝 관련돼서 좀 정보도 얻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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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차 바꿨다며요? 아니요. 은행에 사는 건가? 은행 같은 거. 야, 너 빨리 왔다? 그럼요. 이거 제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10원짜리 녹인 거야. 형진이 형 보셨어요? 봤어. 아니, 형, 아디다스 매장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디다스 매장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살더 많이 쪘다. 저요? 아니, 뭐, 나가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질 못하는데, 살찔 수밖에 없지.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란 말이야. 아, 그러죠. 안 그래도 지금 철봉 매달려서 발이 올리는 거 이거 했다가 땡겨 죽겠어요, 여기. 차 구경해야겠다. 아이고, 스파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요즘 소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유튜브 거리 없나? 아니, 가게를 이렇게 빨리 잡고 오셨어요. 일도 많이 없고. 맨날 일하고 계시던데, 뭐. 가끔씩 가거든요, 가끔씩. 일 있을 때만 왔나고. 그런가 봐요. 야, 씨, 포스가 막, 대박. 코란도 스포츠. 원래 렉선 스포츠를 사기 전에 코란도 스포츠를 사려고 고민했었거든요. 트럭을 갖고 싶어서 제가 코란도 스포츠를 원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안 타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렉선 스포츠를 탔죠. 샀죠. 차들이 널널합니다. 차들이 진짜 구변 완료된 차들도 다 있고, 요즘은 저도 조금만 이렇게 차를 올려가지고 조금만 멋있게 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야, 멋있네. 멋있는 차들, 스펙 뭐 후덜덜한 차들 엄청 많네요. 휠 타이어를 바꿀까? 휠 타이어를 바꿔도 웬만큼 막 포스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잖아요. 휠 타이어를 바꿔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간단하게 조금만 올려가지고 리프트업을 해가지고 타볼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뭐 튜닝을 하면 득실이 또 있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차 중에 저희 튜닝한 차를 소개해 주실 분 있는지 한번 섭외해보고, 뭐 차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여기 오기에는 사오신 거죠? 네, 이거 해오신 게 아니고 사오신 거죠? 아, 사왔죠. 누가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아, 그래요? 저기 어디 분식점 사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야, 오뎅 국물까지. 잘 먹겠습니다. 주세요. 네. 이거 찍어 먹는 건가요? 응. 찍어 먹어. 쿡. 쿡. 이 제목이 뭐예요, 근데? 마약주밥. 직접 제조한 거. 자, 이거 받아가세요. 하나씩. 약간 전쟁통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그럼 채지야, 빨리 와. 너 여기 줄 서요. 아니, 또 아니, 줄 선 거야, 지금. 아니, 먹으면 또 줄 서면 되니까. 줄 선 거야, 빨리, 채지. 채지 내가 챙겨야지. 한지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계란 없어. 계란 안 챙겨줘. 계란 안 챙겨줘. 집에 잘 먹으면 진짜.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고장 진짜 뜨겁다. 너무 맛있는 거야. 아우, 이 후덜덜한 스펙의 차량들을 떡볶이를 먹고 차를 좀 구경해 보려고 했더니 이쪽 안쪽에 조명이 다 꺼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차를 한번 쓱 둘러보지는 못하고 밝은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만 조금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프로드를 가보지 못했거나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산에 엄청 다니고 스펙도 진짜 후덜덜한 스펙으로 꾸며 놓으셨어요. 차량으로 레저를 즐긴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그 용기가 저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차 좀 기스나고 할까봐 못 가거든요. 더불어서 뭐 이렇게 요즘은 자동차 튜닝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완화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튜닝 산업이 발달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제재가 많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튜닝 부품이라든지 튜닝 사업이 완화된다고는 하는데,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되고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도 안에서 튜닝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이런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맘 놓고 그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심장이 너무 쫄깃해서 못 갈 것 같아. 그냥 캠핑이나 좀 다녀야 되겠어요. 아, 저처럼 산에 안 가더라도 드레스업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천천히 튜닝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취미생활, 즐거운 튜닝 생활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끼다. 모임의 하이라이트 경품 추첨. 아,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 나랑 똑같은 거 해야 되잖아. 헤이 포! 헤이 포! 아, 똑같습니다. 자꾸 넘어가서 아니야. 가위바위보. 오, 아니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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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다시피 킹카 안지로인 죽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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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 보고 온 거 아니냐고. 아, 인정. 아니야? 즐기려고.